고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용왕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부산 광안리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 갈매기타운 광안리 본점입니다. 갈매기타운은 부산이라는 스토리와 부산하면 떠오를 수 있는 음식들을 접목시켜서 고깃집에 차별화를 주었는데요. 이곳만의 독보적이면서도 힙스러운 감성은 물론 본질까지 탄탄하게 잡은 요즘 핫한 광안리에 떠오르는 신흥강자입니다. 외식업의 스토리텔링은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겉만 흉내내지 않은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업장만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갈매기타운 광안리 본점은 차별화된 스토리만큼이나 어떤 가치와 본질을 중요시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모습은 2층 통건물로 갈매기타운만의 독특한 디자인이 눈에 들어왔고요. 업장 앞에 주차도 일부 가능했습니다. 내부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고깃집들과 차별화가 될 만한 특색 있는 인테리어가 기억에 남았는데요. 1층 중앙에는 고기 손질을 할 수 있는 정육 공간과 뒤쪽으로 주방이 분리되어 있었고 중앙을 기준으로 양 옆에 테이블이 넓고 여유 있게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인테리어 또한 차별화를 주어 마치 신전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2층은 다른 컨셉의 인테리어로 재미를 주었고 가족 단위나 회식을 위한 넓은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갈매기타운에서 사용하는 원육과 숙성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매기타운에서 사용하는 원육은 DJI 골드라는 선별된 프리미엄 원육을 사용하고 있었고 숙성은 웨레이징과 약식 건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이곳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손님이 보는 고기의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말씀해주셨던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요. 손질도 기본적으로 아주 깔끔했고 로스가 더 나더라도 고기의 각을 잡는 세심함과 오돌뼈까지 깔끔하게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그니처 갈매기살도 원물을 받을 때 도축일에 가까운 최신 일자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양막을 제거한 통갈매기살 형태로 세팅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플래터에 구성되는 앞다리살도 퍽퍽살 부분이 완벽하게 제거된 가장 맛있는 견갑골 부위만 공급받아서 모든 구성의 완성도를 높이는 디테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갈매기타운의 강점을 볼 수 있는 창구성 설명입니다. 고깃집 창구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김치와 절임류는 물론 다양한 소스 종류의 차별화를 준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바로 무친 겉절이와 샐러드가 푸짐하게 나왔고 부산 기장미역을 갈아 만든 소금에 두 가지 소스가 함께 나왔습니다. 또한 횟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산식 막장과 기장멸치를 활용한 매콤한 스타일의 멜젓도 센스가 돋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기본 창구성에 포함되는 서비스 어묵탕이 기억에 남았는데요. 부산의 대표 길거리 음식인 부산 어묵과 물떡에 육수까지 직접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차별성과 만족감을 주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다음 메뉴판입니다. 메인 고기 메뉴 중 가장 상단에 갈매기 플래터로 모든 구성이 있었고 묵살과 삼겹살, 시그니처 통갈매기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이드 메뉴도 한우함수 6회부터 다양한 식사 메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부산 물밀면이 이곳의 인기 후식 메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외 주류 메뉴의 다양한 하이볼 종류부터 수제 맥주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플래터 나왔습니다. 갈매기살, 삼겹살, 앞다리에서 나오는 부채살. 이제 맛있는 부위들은 다 있기 때문에 손님들 입장에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카드에 이렇게 써져 있네. 이런 거 좋다. 너무 좋은 글귀가 써져 있네요. 진짜 너무 예쁘다. 원래 거제에 계셨나요? 예, 저 17, 18부터 대표님 밑에서 자라온 인재 아닌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 고기 하나만큼은 자부심 가질 수 있을 만큼 나이는 네. 어린 점장이지만 네, 네. 전국 어디나도 전 손님들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항상 고기를 임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갈매기살 먼저 구워주시고요. 말아져 있기 때문에 사이드 부분 먼저 바삭하게 만들어주고 펼쳐서 막을 익혀주실 것 같습니다. 갈매기살 생명은 센 불에서 빨리 켜주는 게 좋습니다. 화력이 약하거나 하면은 안쪽이 오버쿡이 돼가지고 맛이 없어요. 보면 굉장히 빨리 익죠. 점장님께서 17살서부터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우셨으니까 지금 손흘림 보면은 저 못 따라가요, 저도 이거는. 제가 딱 빼고 싶은 타이밍에 완벽하게 빼주셨어요. 갈매기살 이 정도 구워주시면은 감동을 받습니다, 손님들이. 소금 위에다가 기장 미역 소금. 제가 원하는 딱 그 국기입니다. 네, 진짜 너무 좋아요. 네. 갈매기살 매력 포인트는 이 수분감하고 그 다음 거기서 나오는 육향이거든요. 일단 처음 들어갈 때 탱글탱글한 식감은 갈매기살에서 느끼기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해요. 겉 막을 제거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최대한 부드러우면서도 육향을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겉절이도 양념 잘하셨다. 맛있어. 바로 버무리시는 거라 숨도 안 죽어 있고 너무 달지도 않고 새콤하게 잘 묻혀졌어. 제가 삼겹살도 좋아하지만 갈매기살 정말 좋아하거든요. 갈매기살 이 정도 포인트로만 딱 구워주시면은 와 진짜 웬만한 손님들 호불호 없이 너무 맛있다고 하실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자, 다음 삼겹입니다. 아 좋다. 삼겹살에다가 칼집을 내셨잖아요. 그 칼집 난 쪽으로는 오히려 더 바삭하게 있거든요. 장사 잘 되는 유명 고깃집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집을 조금 촘촘하게 넣는 편인데 그게 다 이제 겉면을 좀 바삭하게 익히기 위함입니다. 왜냐면 점장님 정도 고기 굽는 스킬이면은 약간 무형문화재 하나 줘야 돼요. 고깃집 사장님들이 원하는 직원. 자, 삼겹살입니다. 아, 이 삼겹살 맛있다. 구워졌을 때 그릴링도 되게 잘 됐거든요. 거기에 숙성이 들어가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그 고기의 단맛이라든지 감칠맛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지금 방금 먹었는데 이거 진짜 맛있었거든. 푹 담궜는데도 하나도 비리거나 짜지도 않고 대중적으로 간을 너무 잘 맞춰가지고 이거 그냥 공깃밥 하나 시켜가지고 비벼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지금 딱 기름진 거랑 잘 어울린다. 삼겹살 같은 거랑 중간중간에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요소들도 많고 삼겹살 하나랑 감칠맛으로만 먹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궁합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먹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마다 맛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맛들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는 게 갈매기타운만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좀 안 건드는 것들도 있는데 그 마늘 같은 거 있잖아. 이것도 먹어보고 싶게끔 만들어졌어. 마늘 쪄주는 데가 어딨어. 알밥 먹는 것 마냥 그 단맛이 있으면서 그 마늘향은 싹 은은하게 있으니까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야 이런 거 진짜 센스다. 정성이야 정성. 고깃집 손이 많이 가야 됩니다. 이래서 그래도 부산 어묵인데 부산 왔는데 한 꼬치는 먹어야 되지 않겠어. 와 야 이거 손님들 진짜 좋아하시겠다. 나 술 안 들어도 너무 좋아요. 오히려 자극적이면은 고기 맛을 느끼기가 어려운데 이게 자극적이지도 않습니다. 퀄리티도 훌륭해요. 깔끔해요 아주. 이게 앞다리살에서도 부채살 쪽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만 딱 뽑아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주걱뼈가 떨어져 나가는 부분인데요. 그게 딱 이쪽입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연한 부위입니다. 이게 앞다리살 쪽에서 나오는 또 껍데기하고 이 지방 쪽에 또 매력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장 미역소금만. 자체적으로 가운데에 힘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바짝 익혔을 때 쫀득쫀득한 식감을 내주거든요. 이게 정말 맛있습니다. 그냥 앞다리살 하면은 뭐 맨날 먹었던 뭐 찌개용 부위 뭐 이렇게 저렴하게 구워 먹을 수 있는 부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부채살로만 있으니까 그냥 고급 부위가 됐어. 그래서 그냥 삼겹살, 목살, 뭐 부채살 이렇게 했을 때 대등할 수 있는 그런 부위들이 된다. 이거는 아 너무 맛있어. 씻은 김치여가지고요 구워지니까 오히려 감칠맛으로 고기하고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센스있게 구워주시는 부분까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심하고 맛있네요. 자 오늘 먹어볼 마지막 부위고요. 고기 자체 보면은 육질에서 찰기도 느껴질 뿐만 아니라 수분감도 많이 꽉 차있는 게 느껴집니다. 아 죽인다 죽여. 이게 그릴링도 계속 계산을 하면서 구워야 되는 게 먼저 익는 애들을 먼저 빨리빨리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딱 좋아 딱 좋아. 익은 거 보면 지금 살짝 소금만. 너무 잘 익혀주셨다. 목살 자체 식감도 정말 좋고 부드럽고 목살 부위도 이 육향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고기 잘 구우면 정말 맛있습니다. 일단 원육도 좋고 숙성도 잘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야, 이 맛 자체가 혼연일체가 되네요 지금. 아이고. 고기가 구워지는 포인트에서도 구워지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풍부한 육즙을 잘 가지고 있어요. 정말 맛있네요.
한우 육회고요. 자, 제가 일반적인 육회하고 다르게 조금 특색 있게 센스 있게 하셨고 되게 이쁘게 잘 만드셨네. 육회 자체는 단짠이 강한 편이라서 맛 자체는 되게 잘 잡혀 있는데 일부 손님들에 따라서 약간 호불호 있는 양념이긴 합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라면은 자극을 조금만 더 낮추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중 손님들을 좀 사로잡자라는 그런 양념으로 보여져요. 다음 나온 거 물밀면입니다. 오, 이거 퀄리티 좀 있는데? 육수 자체만 한번 먹어봐요, 육수 자체만. 어우, 육수 자체 안에 감칠맛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 이 정도면은 진짜 밀면집 수준이야, 거의. 대표님이 저 밀면집 원래 일을 하셨다고 그런 팀 있었는데. 하셨었어요? 예, 예, 예. 어쩐지 먹었는데, 근데 진짜 그 좀 잡혀있는 맛이었거든요, 지금 먹었을 때. 와, 식감이 완전 다르네. 쫄깃쫄깃하면서도 꼬독꼬독한 식감을 같이 느낄 수 있고요. 입 안에 들어가면은 시원한 느낌이 온몸을 감쌉니다. 그 육수 자체도 따로 이쪽에서 내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달달한 맛을 내주는데요. 고깃집에서 밀면 나오는데 대부분 먹어보면 밀면보다 냉면에 가까운데 여기는 그 부산 밀면식의 맛이 정확하게 담겨 있어. 아, 좋다. 수박 나왔습니다. 아, 신경 쓰셨다. 이것도 우리는 좀 다른 데랑 다르게 할 거야 라는 게 보여. 지금 보면 계란을 넣어가지고 술밥처럼 만들어 놓으셨네. 자, 비주얼만큼이나 맛이 따라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깔끔하다. 특색을 줬다라기보다는 짭조름하면서도 술 한잔하기도 좋고 마지막에 후식으로 드시기도 좋습니다. 이런 애는 원래 더하기가 되려면 차라리 김치 같은 게 올라가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먹으니까 딱 맞네. 밀면도 그렇고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맛도 어느 정도 딱 잘 잡혀있다 보니까 무거운 고깃집에 마지막까지 좀 깔끔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갈매기타운 광안리 본점 장단점 분석입니다. 갈매기타운은 제가 직접 이곳을 경험하면서 23년도 최신형 고깃집의 변화와 발전 그 자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장사가 잘 되는 고깃집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원육의 선별 보관, 숙성까지 원칙대로 잘하고 있었고 고기의 손질이나 플레이팅의 세심한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아 대중 손님들의 만족감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기본 밑반찬의 구색과 구성도 신경 쓴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부산이라는 스토리에 걸맞는 식자재나 음식들을 활용하여 업장의 브랜드 가치를 확실하게 인식시켜줬습니다. 이외 깔끔하고 힙스러운 내부 환경과 인테리어는 갈매기타운만의 독보적인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그만큼 손님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도 편안함과 신선함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느낄 것 같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작용할 만한 단점은 거의 없었지만 호불호가 될 만한 사소한 단점들을 꼽자면 갈매기타운은 시그니처 고기 부위가 갈매기살로 인식되어 있고 특히나 갈매기살은 굽는 방식에 따라 맛의 편차가 정말 큰 부위인데요. 그릴링을 직접 해주는 업장 특성상 무엇보다 직원분들의 숙련도가 손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었고 다 구운 고기를 올려주는 불판 테두리, 레스팅 존의 온도가 생각보다 높아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오버쿡이 되는 단점을 구워진 가니쉬 등을 활용하여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사이드 메뉴 한우함수 육회의 경우 비주얼적으로는 매우 훌륭했지만 양념의 단짠의 강도가 다소 강한 편이라 오히려 높은 등급을 사용하는 한우함수의 장점을 느끼기는 어려워 양념의 강도를 조금만 조절하면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외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음식들이 입맛에 맞지 않거나 업장 상황에 따라 사소한 서비스 불만족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주 훌륭한 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산 지역에서도 순위권에 들 만한 고깃집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물론 여행으로 광안리에 놀러 오신 분들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